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왕벌 게임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소개. 자기소개? 누구고 누구입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국방부 통역창교 그리고 스포츠 아나운서로 있었던 정유준이라고 합니다. 저랑 정말 안 어울리죠? 제가 오늘 1번님을 이렇게 리뷰에 부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1번님이랑 제가 제일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둘이 찍으면 좀 재밌겠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아예 접점이 없었거든요. 그쵸.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 사이인데 일단은 네. 바로 보죠. 고고. 자, 저는 좀 빨리빨리 넘길게요. 아, 네, 빨리 넘기세요. 우리의 인간성을 버려야 되나? 처형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맨 처음에 어땠어? 처음 봤을 때 약간 여기가 어디지? 왜 난 여기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원래는 이게 통나무부터 이렇게 바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아 맞아 진짜 베일이 쌓여가지고 여왕벌들끼리도 접촉이 아예 안 됐었고 화장실 갈 때도 아예 한 명 한 명 모르게 다 눈 가리고 우산으로 가리고 와 진짜 이 기싸움 진짜 장난 아니겠다 여자들 어떡하냐 막 하면서 나 진짜 걱정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수컷 번호 결정전 지금부터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나무에 오래 매달린 순위에 따라 번호가 정해지는 미션입니다. 어머 이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냥 덥고 이날 새벽 한 1시쯤 일어났거든요. 스탠바이 시간이 그때 새벽 3시인가 그랬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왔는데 통나무에 매달리라니까 그거 얘기하니까 네. 생각난다. 나는 진짜 놀랐던 게 모든 전 출연자가 새벽 3시에 샵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서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저 혼자 할게요 하고 난 샵도 안 가고 그냥 간 거예요. 아 그럼 푹 주무시고 온 거네. 아니요? 근데 그때는 약간 지금이랑 좀 패턴이 달라가지고 올빼미 생활을 해서 거의 밤을 새고 갔지. 와 진짜 드디어 종결. 1등하고 어땠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왜냐면은 딱 이제 갔는데 다 우통 까고 몸 이런 사람들 있는데 여기서 1등 못하면 나가리 되는 거야 그냥 나는. 나가리 되는 아, 이거 1등 했어야 됐어. 나는 나만 궁금하니까 리더들 소개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모든 그 남자들의 약간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있었어. 아, 뭔가 약간 금발에 다른 분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분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제 1번 수컷부터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에서 통역창교로 있었던 정유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이제 미국 회계사 시험도 합격을 해서 피지컬이랑 뇌지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뇌지컬. 내가 일본이랑 팀된다면 난 진짜 싫겠다. 왜요? 너무 엘리트고 너무 그런데 그러니까 나랑 결이 안 맞을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승부욕이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될 것 같은 거야. 아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1번이랑은 안 된다. 난 절대 팀하면 안 된다. 약간 계속 이 생각을 가져.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 네. 네. 아 네. 서현숙이랑은 안 된다. 아 네. 충분하신 거 아니야? 와 한 명을 다 물어보는 거야? 어떤 거 잘? 나는 진짜 이 언니가 이렇게 다 물어볼 줄 몰랐어. 아무도 몰랐지. 아니 진짜 너무 힘들었어. 저 때 1시간 걸린 거 같은데? 거의. 거의 진짜 한 시간은 넘었던 것 같아. 한쪽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때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 이미 세계관이 너무 녹아들어서 시키는 대로 다 하자. 빨리 몰입했네. 네, 빨리 몰입해가지고 아 하라면 해야지. 아 하라면 네. 해야지였구나. 이미 끓고 있는데 뭐. 이거 보고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진짜 이해 못하니까. 아, 그거보다 약간 아프겠다. 서현숙 여왕벌. 대결하고 싶은 팀을 지목해 주십시오. 저희는 신지은 여왕벌 팀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되게 좋아하잖아. 나의 의사는 없었어. 아 누가 부른 거야? 남자들끼리의 그것만 봤을 때 레드랑 하고 싶대? 응. 왜지? 왜냐면 타자니가 헬스 근육들이어가지고 그렇대.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대로 얘기했지. 들은 대로. 그나마 그 빨간 팀에 있는 남자들이 자기들이 붙었을 때 제일 할만하다는 거야. 다들 피지컬이 좋으시지만 이 헬스로만 다져진. 아, 근데 되게 유쾌하게 받아주셨어. 맞아. 이것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조금 그나마 해볼 수 있는. 풍성 근육이다. 풍근이다. 누가 틀렸어? 풍근이다, 풍근. 열심히 개같이 더 뛰어요. 이건 닭해. 어쩔 수 없어. 이건 닭해. 이거 명짤. 열심히 개같이 더 뛰어요. 내가 기억하게 지나가면서 들은 게 남자들은 서윤석한테 더 심한 말도 했거든. 나, 이래도 돼, 여왕한테? 그런 거는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 맞아.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아. 분위기가 많이 달랐지, 파란 팀은. 맞아. 그냥 솔직히 이해가 안 가잖아. 여자애가 왜 저렇게 욕을 많이 하면.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욕을 많이 하긴 하는데 내 팬들은 내가 욕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확실해요? 욕하고. 팬들이 좋아하는 거 확실해요? 응! 확실해! 확실하잖아! 진짜 멋있어. 얘기도 들어봐야지. 아, 진짜야! 현숙님을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본인도 기억을 못해. 아, 본인도 기억을 못해. 왜냐면 이게 본능이 움직인 거거든. 나머지 근육이 먼저 움직인 거야, 본능적으로. 보시죠. 진짜 격했어. 몰랐는데 1번님께서 그 주짓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를 봤는데 메달도 땄더만요. 네, 대회 나가서 되게 잘하나 봐요.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빠가 좀 더 이렇게 격하게 한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우리 보라팀이 얘기했던 전략은 아예 내가 한 명 잡고 땅에 묶어놓고 있을게. 그건 자신 있으니까 그라운드로 그냥 데려가서 그냥 매일 하는 주짓수 하고 있어야겠다. 너네 알아서 해. 그런 생각까지 했다가 이게 이때는 사실 되게 좀 본능적으로 그게 좀 나왔던 것 같아. 보통 주짓수 할 때는 세 군데만 보거든. 목이랑 다리랑 등.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목이 계속 비니까. 왜냐면 나는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힘 안 쓰고 넘어뜨리려고 이제 목을 좀 잡았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봐도 좀 과한 장면들이 있었다. 맞아. 치열했지, 보라팀이랑 핑크팀이랑. 너무 반칙하지 맙시다. 왜냐면 상대들이 같이 흥분해. 반칙, 어떤 반칙? 서로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면 다치는 게 더 손해야. 모니카 여왕벌님이 상대방을 좀 흥분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흥분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상 농구 게임이 아니었어가지고 다들 모든 사람들이 농구 게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럭비입니다. 얼굴 왜 때려? 얼굴 왜 때려? 아, 여기서는 저는 실수했어. 얼굴 왜 때려? 잡아라 얘. 블록킹해, 블록킹! 목조심. 괜찮아. 목조심. 머리는 왜 누르신 거죠? 이게 이제 그 백초크라고 걸고 이제 이렇게 잡는 건데 아니 습관적으로 나왔어, 나도 모르게. 습관을 진짜 이게 무시를 못해, 이 상황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절대. 고의는 아니었고 진짜 습관적으로 나왔어, 나도 모르게. 해명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임 세상에 온 느낌? 진통제를 심하면 3번까지 먹고 게임 할 때만 내가 먹는 거야. 왜냐면 그때만큼만이라도 안 아프자 해가지고 계속 진통제 먹고 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 몰랐어. 오빠도 몰랐잖아. 몰랐어. 그렇게 티를 안 내니까. 티를 아예 안 내고 나는. 그리고 우리 팀도 이도 말고는 한 명도 몰랐어. 그러니까. 혼자 몰라. 약간 해결하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 남들 걱정시키는 거 안 좋아하고. 그리고 어쨌든 난 여기서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니까 내가 여기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나는 그래도 응원이라도 열심히 하자 이게 마인드가 너무 강했어가지고 부모님 진짜 얘 이거 자기도 기억이 안 났대. 너무 명확하게 여기 표기를 했잖아. 그 신진이랑 멀어 심지어. 맞아. 두 칸이야 두 칸. 한 칸이면 내가 이해. 우리 진짜 한 칸이면 이해를 한다고. 두 칸 떨어져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진짜 생각 없이 그냥 즐기는 애처럼 나오잖아. 근데 그게 다 편집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팀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얘기했을 때 나 다 알고 있었어 이때부터. 어떻게? 바뀔 거라고 전부 생각했어. 왜냐면 나는 푸흥님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보고 영상을 다 봤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벌의 세계관을 아예 모르는 거야. 그거 왜 본 거야? 스윙으로 벌 잡는 게 있어. 장수마의 벌. 근데 그런 게 재밌어. 그런 걸 좋아해? 어, 막 불태우고 장수마의 벌 죽여야 돼. 얘네가 아, 진짜 그래? 아픈 새끼들이야. 그럼 여왕벌 게임이니까 이거는 여왕벌의 세계관이겠다 해서 난 이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 여기서부터 나는 지은이가 얘기했을 때도 나 다 알고 있는데 지은이가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 계속 나 여기서 계속 연기했어. 아 근데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굳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 윤비 오빠랑 나랑 계속 이런 얘기만 했지. 뭐 바뀔 거고 이런 거. 근데 나도 여기서 그냥 티 아예 안 내고 호락치처럼 모르는 척. 서현숙이 스파이였네. 수컷 교환권입니다. 수컷 교환권입니다. 우와. 왜? 저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상을 못한 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았고 그냥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던 것 같아요. 교환은 오로지 승리팀 여왕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복수전에서 승리한 여왕벌은 패배한 여왕벌의 팀에서 원하는 수컷을 데려와야 합니다. 데려와야 한다고? 단 우리 팀 수컷 중 한 명과 교환해야 합니다. 와, 보내야 된다고? 보내야 된다고? 이게 되는 뜻이야? 이거 윤비 오빠가 먼저 얘기를 했어. 이거 무조건 오늘 교체권 있다. 예측을 했어. 어떻게? 그냥 무조건 바뀐다. 게임상. 윤비 오빠 예측을 했어. 나는 그리고 또 윤비 오빠를 도박이라고 생각했거든. 이 오빠가 나를 배신하냐 안 하냐. 지금 일단 현재는 그냥 믿고 데려온 거지. 배신할 거라고도 생각은 했어.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고. 아 오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누군가를 뿌락치로 보내자. 되게... 윤비 오빠랑 나랑 그 판을 다 짜놨어. 아니 왜냐면 다른 팀에 있어봤으니까 다른 팀은 전혀 1도 예측을 못했거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맞아. 그걸 이미 알고 판까지 짜고 올라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바뀐다고 했을 때도 아싸. 진짜 파는 팀에서 판을 짰다는 말이 그런 것 때문이네. 맞아. 예측이 다 맞아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작가님들도 다 놀랬잖아. 왜냐면 다른 팀에서 파는 팀은 약간 노는 사람, 노는 분위기. 되게 좀 가볍게 여겼어. 그치. 그게 우리의 전략이야. 와 그냥 너네 손바닥 위에 놀아놨네. 어쨌든 내가 잘하는 건 이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게 하자. 나만 알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이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자. 너무 모르니까 진짜로 이건 게임이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설명을 했어 이거에 대해서. 그것도 나중에 나와. 근데 판을 짜면서도 우승이 목표였던 건 아니잖아. 아니야. 난 재미를 추구를 한 거구나.